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중등부 설교를 하고 온 터라, 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중등부에서 저의 설교의 능력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친구의 이름을 모르지만 앞에 있는 친구가 잘 자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드디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지난 6주간을, 그러니까 지난 5주간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되게 점검했는데,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이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배경도 그렇지만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태 다시 신앙 시작하게 이 마지막 정점에서 과연 우리는 정답 그리고 해답이라는 이 제목으로 와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주제는 아마 어려움, 특히 박해였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이 편지글에는 그냥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거나 아니면 당신들의 목숨이 귀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지 말고 당장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어라 이겁니다. 되게 도전적이죠. 오늘 여기에도 적혀져 있는 그 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나 고난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성도 한 명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겠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되게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은 도대체 나의 신앙 생활은 괜찮은 건가? 라고 분명히 스스로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 받으라고 말합니다. 네. 악을 위해서 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박해와 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4월부터 5월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에 그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러니까 부활을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11명도 보았고 많은 이제 편지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있었던 그 박해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위에 절을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박해를 하면 피하라고 말하죠. 아니, 피한 게 아니라 박해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죽으니까요.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피하는 것도 맞지만 핍박을 하는 그 가해자한테 재 핍박을 주는 게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더 갚는 게 아니라 더 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차라리 악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확장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이 실존을 잘 봐보면 한국교회 청년부가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고 외국을 경험해본 터도 없고 외국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국사회에게 뿌리 깊이 내린 단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죠? 이웃에 대한 개념부터가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군가요 도대체? 여러분의 가족은 이웃인가요? 여러분의 친구는 이웃인가요?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이 모른 채 했던 그 사람은 이웃인가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이웃사랑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다시를 진행하면서 결국엔 이 믿음과 신앙의 이 정점에서 마지막 귀결되는 방향은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복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요즘 들어 또 사도행전을 새벽기도에서 지금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선포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전했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알고 나만 기뻐했고 나만 영생을 얻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겼고 그냥 죽었다면 이 나머지의 이 27권은 다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죽음과 어려움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단계까지 가면서까지 나조차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난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런 피해나 핍박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하게요.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싸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고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많은 27권에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 편지 가운데 기록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가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개토화시키는 거죠.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저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저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한다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솔직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본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걸 우리 가운데로 적용해보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그 새로운 찬에서도 고백했지만 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내가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아닌가요?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진 않잖아요.
이 고난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달가워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더 이걸 확장해 볼까요? 우리의 소견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꼭 MBTI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내면 자체가 이웃에 대한 고난을 그냥 공감하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이 그냥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그냥 거기에 쓸려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일을 당한 건, 그 고난을 당한 건, 아픔을 당한 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거절할 때도 있는 거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주가 유독 이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청년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애도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그런 일은 뭔가요 대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명은 교직 2년차 선생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해 나오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음을 봤습니다. 그건 사회 구조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청년이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청년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구 하나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MZ세대라는 말로 청년들은 제멋대로이거나 당돌하거나라는 그런 설명만 부연되고 있는 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사정은 다 모른대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연한 부조리나 이 대부분의 사건들은 은폐되거나 여전히 모른 채 일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제2차, 3차로 강압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뭐 어제도 모여서 소리를 내셨다고 하던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악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회악 앞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이 시대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시대를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이웃을 향한 용기요.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설명한 건가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의 죽음이 아닌가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내가 지금 죽지 않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여전한 한계. 선을 악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오늘 한국의 현실에 아주 뿌리 깊은 단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을 행하라고 해서 고상한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안에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오늘 이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다시 5주간을 거쳐서 왜 갑자기 6주에 갑자기 방향을 급전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잘 서 있으면 괜찮아요.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공동체가 누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공동체가 누군가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의 죄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주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이 많은 소식들, 아니 하다못해 우리 밥원들에 있는 소식들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이게 요청되는 바가 지금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마음의 곁을과 마음의 온도를 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지체들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괜히 지금 누군가 한 명 죽으니까, 죽어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의분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을 통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관한 분노에 지나친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간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적혀져 있는 이 수많은 박해는 곧 나의 박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박해. 이 베드로 전서에만 기록되어진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박해가 되어져야죠. 우리는 그리고 이걸 자랑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게 성경적인 방식인 거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나의 어려움이 나았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우리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루었잖아요. 신의 가호를 믿음으로 삼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만을 갖고서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다가오는 이 수많은 박해와 이 핍박 앞에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예수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해 선명하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3장 13절부터 17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을 여기에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미련하다 하고 멍청하다 하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감화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정말 어려운 또 하나의 도덕에 불과할 겁니다. 도덕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예수 잘 믿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요? 뭘 해야 예수 잘 믿는 건가요? 2시 예배에 많이 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찬양을 드리면?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기독교에 요구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이 담장을 넘어가는 거래요. 이 담장을 넘어가래요. 그리고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초와 기초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13절부터 17절까지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애쓴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걸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능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다루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14일부터 16일가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들을 텐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복음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거나 적당히 갖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걸 겁니다. 저에게도 수만 번 질문이 되어지고 여전히 질문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가 가진 것을 다 팔 만큼 이 보화는 값졌다라는 겁니다. 뭐 기회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 전부와 이 보화의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이 보화를 사는데 아깝지 않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고 싶은 리스트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사기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속한 소유 또는 감정 내지는 상황 등 전부를 기회비용으로 삼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나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깨달아지거나 사건사건마다 지나면서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것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상태에 이를 때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사지 말라고 해도 그걸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선교사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부터 이 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성립되었습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다는 평판을 들었던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정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뭔가요? 정답과 해답.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해진 답이죠. 정답은 해답은 아마 무슨 어떤 상황을 다 던진다면 풀 수 있는 답이 될 겁니다. 이게 딱 복음이에요. 복음에 반응되면, 복음에 정말 우리가 감화된다면 고난 역시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삶을 사셨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바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내일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하고 미련하고 천박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향력이고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구식이 아니라요 멋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힙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역행하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다 그 방향으로 가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와, 저 사람들은 왜 우리랑 똑같은데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그렇게 자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먹칠해 가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는데 멋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것에 붙들려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인데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